마켓무버 고은별입니다. K변압기가 또 다시 우리에게 놀라운 실적을 안겨줬습니다. 실적 눈높이가 높아졌는데 이보다 더 놀라운 어닝 서프라이즈를 안겨준 것인데요. 그런데 시장에서 주목하는 이유는요. 실적이 지금이 고점이 아니고 앞으로 더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국내 주요 전자기기 1분기 수출액 변화를 보게 된다면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올해 전선 그리고 변압기의 수출액이 모두 다 1분기에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력기기 3사의 수조 잔고를 보게 된다면 지난해 말과 비교했을 때 올해 1분기 3사 모두 다 수조 잔고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긍정적인 전망이 이어지는 이유는요. 초고압 변압기를 원하는 그러한 나라들 그리고 회사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전력 소비량을 보게 됐을 때 2022년과 비교했을 때 2030년 지속적으로 소비량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두 가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먼저 AI 반도체 훈풍이 있겠는데요. AI 데이터 센터가 증가하게 되면은 기존 대비 전력의 소비량이 연간 한 20배가량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전선을 사용해야 되고 좋은 변압기 이용해야 되겠죠. 이로 인한 국내 기업들의 훈풍이 기대되는 부분이고요. 미국의 대형 변압기의 70%가 설치 수명의 한계에 다다랐다고 합니다. 국내 수출에 대한 나라를 좀 봤더니 변압기 수출의 50%가 미국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그렇다면 미국의 수명이 점점 더 변압기의 수명이 한계에 다다랐다면 국내 증시, 국내 기업들에게 당연히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1분기 변압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80%가량 증가했고요. 미국의 AI 산업의 전력 사유량은 지금 2030년까지 약 80배가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기기 관련 기업들 2030년까지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다음 장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2022년부터 시작된 전력기기 사이클 2030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3사의 올해 실적 전망치를 보게 된다면 지난해보다 당연히 좋습니다. 그런데 HD 현대 일렉트릭이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시장 기대치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을 발표했죠. 매출액은 9,200억 원가량이고요. 영업이익은 2,100억 원가량을 달성했다라고 실적을 발표했는데 영업이익이 무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257% 세 자리의 증가세를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HD 현대 일렉트릭이 실적을 발표한 뒤에 증권가 9곳에서 일제히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에는 LS 일렉트릭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인 코멘트를 달았는데요. MSCI 지수 변경 때 1순위가 바로 LS 일렉트릭일 것이다 라고 이러한 코멘트를 달면서 전력설비 변압기 관련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장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그렇다면 투자 요인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전력 관련 기업들 돈을 잘 버니까 투자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오히려 투자를 좀 감소하는 부분이 나타났던 기업들 역시 올해 1분기에는 오히려 투자를 더 늘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렇게 투자 캐파를 늘리다 보니까 당연히 생산력의 증대로 이어지고 있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초과 변압기는 3월을 고점으로 해서 2분기 점진적인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30년 동안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소형 변압기 역시나 연간 꾸준하게 실적 성장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형 3사뿐만 아니라 재룡전기와 같은 작은 중소형 딴들까지로 긍정적인 장밋빛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확장과 함께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변압기, 전력기기 관련 기업들 앞으로 역시나 호실적의 힘을 입어서 주가의 꾸준한 상승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였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시인포의 박수범 대표, 이델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업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많이들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인데 오늘 삼성전자가 좀 내립니다. 2% 이상 하락세, 82,2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일단 뭐 지금 상승 추세에서 좀 이탈되어서 지금 현재 좀 주가가 좀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모멘텀도 지금 현재 많은 상황이긴 하지만 워낙 뭐 시장 분위기가 투자 심리가 좀 약해지고 지수와 연동되어서 움직이주는 이제 약간 좀 인덱스 같은 움직임을 좀 가져간다라는 거죠. 뭐 그런 관점에서 저는 내려왔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하지만 삼성전자가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3분기, 4분기도 상당히 좀 높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을 기대해 볼 만한데 아무튼 오늘 나왔던 삼성전자에 대해서 나왔던 부분들이 해외 외신 쪽에서 HBM3에 대해서는 엔비디아의 납품이 이루어지지만 HBM3E에 대해서는 콜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2, 3일 전에 나왔던 얘기예요. 2, 3일 전에 나왔던 얘기였고 이런 시간에도 제가 한 번은 제가 아침 방송인지 모르겠는데 한 번 좀 방송에서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은 CXL 관련된 부분들도 하반기부터는 CXL 2.0에 대해서 256GB의 DRAM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생산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HBM 다음으로 CXL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높아지고 있는데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본격적인 생산을 하겠다는 내용이 나왔고 그리고 지금 다음 달이죠. 다음 달에 보면 8월 6일부터 8일까지 또 미국에서 메모리 서밋이라는 또 페스티벌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어떠한 메모리 제품들을 새롭게 또 보여줄지 이런 부분들도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같이 삼성전자가 좀 내려왔을 때 저는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밀린다 하더라도 저는 8만 원에서 8만 1천 원 사이 정도면은 일단 단기 저점 잡고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이라든가 상승 전환을 할 수 있다라고 저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매도를 하지 마시고 최소한은 지금 현재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만 원에서 8만 1천 원 사이 정도까지 내려오고 여기서 지지되는지 흐름들을 좀 지켜보고 그때 가서 대응해도 늦지 않았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좀 이슈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투자 심리 약화와 그리고 지금 이제 뭐 미국의 대선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연결이 되고는 있지만 뭐 삼성전자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좀 더 우리가 참고 인내해 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참 제일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 같아요. 보면은 네,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뭐 삼성전자를 뭐 여러 가지 경쟁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의심할 부분이 없지만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8만 원대에서 8만 1천 원대가 지지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그 구간의 매수도 괜찮다. 다만 지금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사실 매도할 타이밍은 아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고 실적도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절대 지금 이 시점에서 던지지는 마시라 이렇게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박정식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농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는 오늘 시장에서 2.6% 이상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고 기관 투자자들이 농심을 삽니다. 보니까 9거래 연속 매수세가 아주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박정식 대표님께서 농심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언제나 시장이 좀 불안할 때는 이슈가 있어야겠죠. 농심도 최근에 긍정적인 실적과 좀 이슈를 만들어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농심은 일단 국내 최대 라면 생산 업체이고, 뭐 새우깡 양파린 순액 그리고 뭐 카프리선 그리고 백산수 등 음료 이제 이런 다양한 식품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이 스마트 팜 관련으로도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지난 2022년 11월 5만에 이 컨테이너형 스마트 팜을 수출한 이후 이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와 업무 협약을 체결을 하면서 꾸준히 이 중동 스마트 팜 진출을 추진을 했었는데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진출을 했다는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스마트 팜 관련 이슈로 주목을 한번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을 것 같고요. 뭐 실적은 2분기 한 대략 연결 매출액 기준으로 8,628억 원으로 전년 대비 3% 정도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전망이 나타나고 있고 영업이익은 한 12.8% 줄어든 468억 원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수출이 좀 많이 되면서 이 수출 전용 공장을 증설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3분기 또는 4분기에
영업이익이 본격적으로 다시금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주가를 조금 신경을 쓰시면서 접근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좀 조정을 거치고 나서 바닥권에서 이틀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오늘 도지형 캔들이었으면 딱 여러분이 바로 공략하기 좋은 어떤 그런 상황이었는데 장중에 조금 올라갔어요. 그래서 48만 원 밑으로 여러분들이 좀 분할로 47만 원 정도 자리까지 공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상태로 단기적인 상승력은 49만 5천 원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돌파가 된다면 52만 원 정도 자리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 바라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심은 47만 원대에서 48만 원대 사이가 사실은 매수 레인지다. 그리고 지금은 약간 높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 약간 내려온다면은 뭐 실적도 잘 받쳐주고 있고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VT입니다. 이 기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고 사거래일 전에 13% 이상 급등 흐름 나왔다가 꾸준히 소폭이나마 계속해서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이제 VT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 미용 의료 기기 쪽으로 해서 리드샷이 있죠. 리드샷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지난주에 아마존의 프라임데이에서 보게 되면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지금 현재 꽤 많이 팔렸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네, 보니까 페이셜 세럼 부분에 있어서 3위까지 했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리드샷에 대한 관심도가 좀 상당히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가격도 좀 저렴하고 피부를 좀 뽀송뽀송하게 만들어주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많은 소비자들이 지금 현재 지갑을 열고 있고 그리고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가격이 좀 저렴하게 피부 관리를 할 수 있다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동사의 장점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VT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업도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있어요.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 VT가 지금 화장품이라든가 그 부티 쪽으로 해서 수직 계열화 움직임을 좀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면 지금 VT 같은 경우에는 전 고점이 지금 4만 원이 고점이었습니다. 그때가 지금 6월 달이었는데 자,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이 위치에서 단기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전 고점 위치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5일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서도 강력하게 지금 현재 지지율이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는 분명 4만 원을 돌파해서 단기간 급등 상승 랠리를 지속하겠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수급의 움직임들도 상당히 좀 양호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주가는 지금 현재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거래량은 점점 죽이고 있어요. 이 부분들은 상승 추세에 대한 기대감을 반증해주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VT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시고 혹시나 가지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시다면 좀 더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기대하면서 들고 가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보다 VT 더 상방 열려있다라고 저희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